둔둔둔둔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. 사랑하는 소장님,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 흑산도 홍어 2kg. 가격은 이제 24만원. 그 2kg니까 양이 좀 많아요. 오랫동안 단골로 이용해왔던 해봉수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혼자만 먹을 것 같은 저는 보통 1kg로 주문을 해요. 1kg 이제 12만원. 근데 2kg나 주문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이건 나중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많이 삭힌 거 달라고 그랬는데, 와우. 야! 너무 좋아. 오. 아,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맛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많이 삭힌 맛을 주문하는데 좀 많이 삭힌 맛은 좀 염도가 높아져서 좀 짜져요. 그리고 여러분들 500g도 좀 배송이 따로 됩니다. 65,000원. 흑산도 홍어. 어떤? 와. 코. 와. 요즘 코 제대로다, 진짜. 와. 오늘 코 제대로인데? 요 코, 여러분들. 이제 여러분들 그릇에 좀 이쁘게 보기 좋게 좀 담아가지고 놔둘게요. 와, 묵은지 때깔아 향 죽여주네 아주. 아, 아, 요 막걸리는 여러분들 경북 문경에서 저희 지인이 좀 보내주신 막걸리예요.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제로 직접 담으신 막걸리라 하더라고요. 이거 색깔이 향은 막걸리 그냥 향인데? 오, 되게 맑아요. 탁하지 않고. 와, 이건 좀 시원한 느낌이 많은데, 김치가? 젓갈 향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네. 네. 원래 전라도식 김치가 젓갈 향이 좀 많이 나는데 또 약간 시원한 느낌이고. 오, 이것도 찌개 끓여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. 탕 앞에서. 여러분, 이걸 왜 못 드세요? 이 아름답고 완벽에 가까운 이 음식을 여러분들 왜 못 드시는 거예요? 왜? 잘 삭은 놈 맞다, 진짜. 이거 맑은 막걸리에다가 홍어 6합! 고기, 홍어, 김치, 다시 고기, 홍어, 김치. 아, 육합. 자. 쏴, 쏴, 쏴. 아. 아, 근데 홍어도 홍어지만 야, 여기 보쌈이 또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.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보통 삼합집 가시면 수입산 고기 이런 데를 쓰는 그 업체가 이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수입 고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고기는 확실히 좀 국내산 고기 삶았을 때랑 또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. 이 고기도 냄새 같은 부분도 그렇고. 여기 잠깐만, 내가 여기 시킨 데서 여기 100% 이 고기 국산일 거예요. 제가 평소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지만 이거는 호주가 고기를
호주가 고기를 좋은 걸 주나 보구나. 나 진짜 100% 국내산일 거라 생각했거든요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. 수입 고기로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맛있는데. 이 홍어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겁니까, 여러분들. 응?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니까 이 수입 고기도 맛을 더 배가 하는 것 같아요. 아. 코도 하나 또. 야, 이번에 코 진짜 제대로 된 거 보내주셨네. 야, 코 진짜 이거 한번 줘보고 싶다. 옆에 누구 다른 사람. 어떤 리액션 나올지. 자, 이번엔 구합 갑시다, 구합. 왜 구합이냐? 아까 어떤 분께서 홍어 세 점 한 번에 좀 먹어달라고 하셨는데, 그냥 세 개 한 번에 먹는 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, 여러분들. 자, 구합. 일단, 사사사. 아. 구합. 사실 입에 공간 좀 남았었어요. 구합도 내 입을 꽉 채우지 못하네. 아, 그냥 확 12합 정도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코. 아, 오늘 코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어우, 어우 코. 정지영님께서 그냥 100년 된 홍어에 고량주 사라지는 맛으로 하시면 대박 날 듯. 홍어를 100년을 삭힐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차라리 그 기술력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 100년 동안 썩지 않고 삭힐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될 것 같은데? 자, 근데 여러분들,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머리 깎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섭다, 출소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거울 보면서 저는 무섭게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?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무섭게 생긴 편인가요, 얼굴이? 저는 나름 이렇게 애교살도 있고 특이한 부분이 조금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한번 바로 반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의견이 어떤지. 아, 일단 첫 번째 댓글 아나운서인 줄.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. 출소 각이다. 좆같이 생겼어요. 아, 여기서 이 좆이라는 거는 지읒의 히읗입니다. 좆하는 만약에 말이에요. 제가 좀 잘생겼다. 요런 사랑도 못 받았을 거다 생각해요. 이런 이렇게 조금 우락부락하게 생긴 요런 거에다가 요런 것도 딱 막 먹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또 찾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쏴쏴쏴! 쏴쏴쏴! 아. 예전 홍어는 여러분들 상온에서 이렇게 삭히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좀 질 포장된 걸 딱 뜯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홍어향이 확 처음에 왔어요. 그래서 첫 입에 딱 먹었을 때 매운맛이랑 처음에 확 오고 씹다 보면 이게 사그러들어가지고 뭐 그런 맛이었는데 요즘 홍어 업체에서 나오는 이 홍어들은 좋은 숙성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처음 향은 좀 훨씬 덜해요. 근데 씹을수록 매큰함이랑 이 쿰쿰함이 싹 올라와요. 저는 그때 홍어와 지금 홍어는 이제 다 이렇게 먹어본 사람으로서 한 번씩 가끔 저 상온에서 삭혔던 그 홍어의 맛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. 우리 또 라이브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래를 한 곡 해라. 그 중에 임재범의 낙인을 한 곡 불러라. 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
이 낙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려면은 감정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이게 그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약간 좀 감정 표현을 하면서 노래를 좀 불러야 됩니다. 둔둔둔둔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. 내가 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. 언젠가 아침이 올까. 김치 꼬다리 요거 여기다가 뼈 있는 홍어 해가지고 쏴쏴쏴. 아 씹는 재미가 이쪽엔 김치 꼬다리를 넣고 이쪽엔 뼈 있는 홍어를 넣어요. 씹다가 둘을 서로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거 이렇게 삼키기 전에. 아, 이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목구멍 넘어갈 때는 이 둘이 해피엔딩 하라고 딱 넘기는. 아, 홍어와 김치인데 그냥 동화 한 편 나와버리네. 어느덧 이제 빼놓은 홍어도 이제 거의 다 됐고. 어 근데 홍어가 이제 저 이거 나무 도마에다가 이제 빼놓으니까 요 상태에서 살짝 이제 물기가 더 마르면서 꼬득해지면서 요건 또 나름대로 또 되게 매력이 더 있네요. 쏴쏴쏴. 홍어 넣고 막걸리 살짝 입에 머금은 상태에서 이거 씹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언제나 그랬대 여러분들. 홍어는 다 떨어지고 고기만 좀 남고. 그리고 이 남은 홍어 요거로 재미난 컨텐츠가 또 하나 이어져 갈 겁니다.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진짜요?